그리고 그쪽에서 얘기한 한국 진돗개 보호 육성법. 이 부분은 원래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시행이 아마 67년도인가 69년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메모를 안 해갖고 모르겠는데, 그때 처음 시행을 했던 법령이 이제 계속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개정이 되고 보호 육성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얘기한 제8조 심사 결과의 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뭐, 앞쪽은 생략을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판정된 개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거세 또는 도태하게 하거나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쨌든 법령 아닙니까? 도태라는 부분에 보면 한자도 같이 있어요. 그때 옛날 당시에는, 60년대 당시에는 분명히 한자어를 많이 썼고, 이런 법령에 도태라는 단어의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동물권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 도태하면은 개 식용업자들이 개를 때리고 강압적으로 죽이고 이런 생각만을 하는데, 도태라는 단어는 사전에도 나와 있지만은 도태도 자연적인 도태가 있고 인위적인 도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반려견을 중성화해서 기른다고 하는 것도 도태예요. 종족 번식을 못하니까. 근데 한 프레임만 각인이 돼가지고 나쁘게끔 몰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조례에 따라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외 조례는 보시면은 이분이 주장하신 도태 이런 단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없으니까. 이 조례 부분도 원래는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 이제 단어가 부적절하다고 해서 삭제를 한 거고 개정을 한 부분이고, 이 보호육성법도 필요에 따르면은 충분히 언제든지 개정이 될수 있는 법령이기 때문에 모두가 의견을 주고 그것들을 사업소나 관련되신 분들께서 상의하에 분명히 충분히 더 지금 시대에 맞게끔 개정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무조건 마녀사냥식으로 가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물보호, 아까도 말했던 것 같은데, 동물보호단체 분들께서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좀 성숙된 동물보호 활동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